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수를 받고 꿈을 꿨는데요. 꿈에 여자가 딱 옆에 붙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맞았어. 안녕하세요. 대왕데뷔마마 신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네. 진짜 이건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가져온 질문이거든요. 네. 과연 무당은 내 애인이 바람피는 걸 알 수 있을까? 알죠. 근데 알아서 좋을 거는 없어, 사실. 알죠, 당연히. 근데 이제 속아주는 거지. 어떻게 딱 기운이나 느낌 같은 게 있는? 뭐 어느 전환이나 동자선녀님 없는 집은 없어요. 애기들 다 있어요. 어른들이 계시고 난 후에도 그 신령님의 심부름을 해주는 애기씨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 있어 계속 그래요. 그러니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휴, 알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자 무당이어도 무속인이어도 사람인데, 일단 신령님 내려앉으면 사람인데 바람피는 사람이 뭐가 좋아요?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네. 이제 이 길을 걸어오시기 전이나 후에 내가 애인이 있었는데 딱 직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확인도 했어요. 그럼 그때도 어쨌든 간에 애기씨나 아니면 다른 신령님께서 막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꿈을 꿨는데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수를 받고 꿈을 꿨는데요. 이제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까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타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일이 있고 일회용성. 근데 이게 장타가 이제 뭐냐면 좀 오래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내 후손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이유 어찌됐든. 그러니까 신령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일러주셨겠어. 꿈에 여자가 딱 옆에 붙더라고요. 아, 제가 딱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붙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맞았어. 그러면은 선생님 주변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가까운 가족 중에서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인들 중에 바람피는 사람이 있으면 꿈으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그런 거가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면서 싸우는 과정도 지켜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보일 때 있지.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싶으면 말씀을 못 해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알면 병이 나는 성격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선의적인 거짓말을 쳐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아유 그냥 내버려 놔두고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나가면 나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저희가 이제 빌 때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비는 거지 조용히. 참 속상해요 그런 거는. 영빨로 뽑을 때마다. 그리고 너무 안쓰럽잖아. 그래도 자식을 낳고 사는 마나님인데, 와이프인데, 그냥 있는 사람한테 서로 잘하고 살아도 모자른 인생이거든요. 일생이고. 근데 그 만나서 자기의 그 충동적인 거를 절제를 못 해가면서 이게 어찌됐든 그것도 하나의 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집들이 많아, 의외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근처에 이제 친한 무속인 선생님이나 무당이 있다면은 자제하시길. 그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자제하시길. 안 하시는 게 좋죠. 안 해야 되는 거고. 할 것 같으면 혼자 살아가면서 해야지.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 뭐 어떻게 말릴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그 믿음과 신뢰는 안 깨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